네, 안녕하세요. 스위치용 에스파 SDI. 뭔 게임인지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이제 이샵을 구경하다가 이 회사 퍼블리셔 게임을 좀 구입을 했나 봐요, 전에. 그래갖고 10% 할인을 하고 있고 또 한국어도 지원을 하길래 그냥 좀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픽이 좀 이쁘더라고요. 육각 타일도 있고 뭐 설정을 봤는데 뭐 한국어 있고 뭐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게임을 좀 해보고 나서 옵션 값은 좀 조정을 할게요. 이 캠페인이 거의 뭐 튜토리얼 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빠른 시작이라든지 커스텀 게임을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하겠죠? 일단 캠페인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유닛 이동 및 탐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약간 그런 시간인가 봐요. 뭐 자원도 좀 수확을 하고. 이 거대한 눈물이라는 게 뭔가 홍수를 말하는 것 같아. 이게 홍수. 이거 오쿠라는 피플. 피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작은 호기심 많은 존재입니다. 이게 물이 차오른다고 하는데 물이 보면 어떻게 보면 홍수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 파도가 오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좌우로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뭐 축소. 아, 근데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좀 위험하다. 이게 옵션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일단은 설정. 이게 턴제 게임이거든요. 근데 턴 넘기는 버튼이 플러스 버튼이에요. 옵션 같은 거 열려다가 턴을 넘길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 올려야겠는데? 아, 이거 올라가는 거 속도조차 느리네. 확 못 올리나? 일단 적어도 한 4,500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 커서 이동 속도. 이거 좀 이제 줌 빠르다. 줌은 할 만하고 회전도 할 만하고. 그리고 목표, 여기가 이제 DI라는 곳에까지 가야 되는데, 뭐 보면은 뭐 식량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뭐 광석, 목재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밑에 있구나 한글로. 피플, 예, 오쿠죠? 오쿠를 고르고. 잠깐만, 오쿠가 좀 골려있는. 아, 이거 십자키로. 이건 피플 선택은 십자키로 하는 거더라고요. 뭐야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까 줌이 되게 천천히 됐는데. 설정을 또 바꿔줘야 되나?
이게 커서 이동 속도를 말하는 건가? 커서 이동 속도 확 올려야겠는데? 이 정도 올리고. 아, 그래도 느리네. 아니, 근데 이게 줌인 줌아웃이. 이거 근데 시점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얘만 선택을 가까이서 선택을 못하나? 평지 여기 있다. 이제 퓨플이 여기까지 가라는 건가? 퓨플은 이동 포인트 MP를 소비하여 이동합니다. 평지는 1MP, 오크에게는 3MP가 있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산을 건널 때는 4MP가 필요합니다. 이게 산이네요. 오쿠한테 지금 자원이 있나 보네. 자원 여기로 와이드 버튼 누른거야. 오쿠는 40 강석을 캐러밴에 가져왔습니다. 아, 이것도 일일이 다 자원을 자동으로 갖고 오는게 아니라 또 클릭을 해줘갖고 끌고 와야 되는 약간. 그럼 얘네들은 자원을 동시에 몇 개씩 뭐 갖고 오고 이럴 수 있는 건 이제도 한번 봐야겠네요. 목재만 있으면 됩니다. 목재를 얻으려면은 일단은 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에 오크를 배정해야 됩니다. 오크는 배정된 건물에 따라 외형이 바뀝니다. 뭐야 이거? 이걸 누르면은 이거를 목재를 선택하라 이건가? 목재를 선택하면 아, 뭐 의상이 좀 바뀐 거 같긴 한데. 어? 뭐야? 곰인데? 아, 근데 시점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너무 가까워? 너무 줄어. 이거밖에 안 되지? 너무 좀 불편한데? 시점이 두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얘가 오크구나. 옷을 입어갖고. 아, 목재를 하게 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외형이. 레드 판다 형태는 채집가 직업에 해당합니다. 아, 퓨플이라는 거 자체는 그냥 다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잠깐만. 아, 이거 이동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경로를 보니까 텀만 넘기면은 알아서. 목재를 모으려면 3턴이 필요합니다. 그럼 3턴을 보내야겠죠? 한 턴, 두 턴. 벌써 모았어?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자원을 다시 보관 물자로 가져올 것입니다. 자원을 운반 중인 퓨플을 방해하면 퓨플이 자원을 떨어뜨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뭐 다 한 거 아닌가? 광석만 캐면 되는 거야. 일단 내비둬볼까? 번개.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벼락이 무작위로 세 번 내리쳐 건물에 90의 피해를 입히고 숲과 정글을 태웁니다. 그럼 이제 목재를 못 캐는 거야? 아니, 이거 너무 타일. 아니, 얘 그냥 오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숲 타일 하나. 아유, 왜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간다는, 바람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알아서 간다는 것 같아요.
뭐야, 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모았나 봐요? 광석은 안 모으지 않았었나? 아니, 뭐야? 이거 맵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클릭을 할 수가 있나? 목표 DIY 달성했는데? 아까 전에 지도 열어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지도를 열었는데 이거 뭐 클릭이 안 되는데? 뭐야? 아이씨, 뭐 어떻게 하고 된 거지? LR 버튼 누르고 된 거였나? 취소, 취소. 초장소. 이거를 꼭 일일이 이렇게 100개씩 해줘야 되나? 저게 뭐였지, 이게? 식량은 아닌 건가? 턴하기를 누르면은 이거를 자원을 싣고 DI를 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 이 캠페인 한개 깼나 보네요? 근데 깼는지 안 깼는지도 왜안 나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뭐야? 이건 또왜 이렇게 되지?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주면 주마우스 되네요. 게임이 버그가 있는 건가? 왜 이래? 옵션 좀 보자. 옵션은 아니, 잠깐만. 위쪽 경로를 선택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시오. 뭐 식량같이 생긴 거랑 광석이랑 필요하고 밑에는 목표. 이게 석재를 많이 찾을 수 있으면은 밑으로 가는 게 낫고, 그게 광석을 찾을 수 있으면 위로 가는 게 낫다는 것 같,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석재가 있는지 한번 좀 탐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산이랑 호수에서는 펭귄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잠깐만. 이게 아까 펨킨이었죠? 펨킨? 펨킨을 산이나 어디서 산이랑 어디였지? 일단은 두 명인 것 같아요, 지금. 슈트랑 한 끼. 이 리본 색이 다르네. 일단은 세칸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다음에 슈트. 슈트는 한 키가 이거구나. 이 위로는 못 넘어가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두 칸이고 여기까지가 세 칸이겠죠, 그러면? 한. 탐색을 더요? 잠깐만. 여기서 더 탐색을 못 하는 건가? 일단은 한 키가 더 가까우니까 한 키를 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슈트는 할게 없는데, 여기 돌 있다, 언덕에. 이 자원을 수확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를 변환하려면은 목재가 80이 필요하다. 이거를 굳이 변환할 이유가 있나? 호수를 변환할 이유. 일단 여기를 먼저 가봐야겠다. 탐색부터. 맡은 역할이 없으면 이렇게 자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기초 자원으로 캐러밴을 통해 수확할 수 있습니다. 펜킨을 포함한 타일. 아, 저 위에 있는 게 펜킨을 포함한 타일인가 보구나. 아니 아니야, 너는 슈트는 요거 같네. 아, 여기 있었네. 이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자원머크가 뭔지 모르겠네. 펜킨은 여기서 펜킨을 캐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캐겠죠? 너 왜 안 가니? 왜 할 일이 없어? 여기 가라니까. 이거 안 캤잖아, 이거. 아, 이미 그 행동 하고 있다고? 채집가 형태로 외형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주민 주마우시. 아, 계속 플러스 플러스 눌러야 되나? 아, 이 퓨플은 다른 장소보다 창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오래 걸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육각태를 사용한 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슛은 석재를 구하러 가는 게 낫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슛을 선택하고 석장 자원을 두 종류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나봐요. X버튼 눌러갖고 아 잠깐만, 옆에다가 지어야 되는 건가? 아니야 잠깐만, Y 채석장을 여기다가 오직 평지 위에만 건설할 수. 이 평지 아닌가? 이것도 평지인데? 됐는데? 이거 약간 좀 게임 버그가 있나? 왜 됐다 안 됐다 그러지? 그리고 너는 한 키는 여기서 자원을 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는 이제 캘 수가 있나 봐요. 여기로 이렇게. 잠깐만. 얘가 슈트니까. 그리고 되고 이거 그냥 플러스만 계속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120인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 얘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네요. 자원을 아직 운반하고 있으니까 120 딱 됐고, 지도를 열고 밑으로 가면 되겠죠?
아 근데 이게 좀 게임이 불편한 게 십자키로만 조작되는 게 있고 아날로그로 조작되는 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네 이게. 도장소. 이런 것도 아왜 십자키로만 조작되게 해놨지 이렇게 불편하게. 떠나기. 뭐야 이거 뭐왜뭐또 키가 안 먹는데? 게임이 좀 버그가 있나? 이거 왜 이래?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아 이거 왜 이러냐? 로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주민 주마트 할 때도 그렇지만 게임이 뭔가 조금 좀 버그성 기질이 좀 다분합니다. 지금 보면 조작감도 좀 불편해요. 지금 이거는 그럼 클리어 했다고 봐야 되나? 잠깐만 이어하기를 못 하나?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건너뛸까 했다고 하고 캠페인 3번 뭐 크락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크락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피플인 시오는 수학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과일 레시피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뭐가? 나는 두 군데의 궤적지를 지나며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미 파도에 잠겼습니다. 뭐 그런 거 같네요. 여기로 가려면은 목재랑 양솜 같은 거, 양털 같은 게, 아, 양모. 이미 목장 건물이 있습니다. 테라베고 요게 목장 건물이구나. 잠깐만, 이거 주민 댁에 바꿔놔야겠다. 아이고. 이거 왜못 고르지? 활성화시 확대. 이거 왜못 고르죠? 스무딩 유닛. 이거 왜못 골라? 아니 게임이 이거 뭐지 왜왜 뭐가 선택이 안돼 이렇게 스무딩은 뭐야 이거 그래픽 관련된 건가?
다음에 시온을 펜킨을 수확하도록 시온을 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세요. 펜킨은 여기 있고 크락으로 기척지를 탐무하여 약물을 찾으세요. 크락은 탐색을 하라고? 아 이거 목장이고 양 같은 거를 찾아야 되나 보네. 피플들은 하루에 6개의 펜킨을 먹습니다. 시온의 직업 원펀입니다. 어 키가 너무 불편하다 근데 진짜. 크락은 건축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건물 지을 때 플러스 EMP 2배 빠르게 수리 지은 건물에 체력 25를 더 주네요. 그리고 시온은 채집가 쪽에 아까 봤던 것처럼 채집가 시온은 채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였죠? 크락은 이제 엔지니어잖아요? 탐색도 하면서 약간 건물도 짓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왜 안 가니? 어 양이다. 아 피비네 얘네. 목장은 이동식 건물입니다. 체포장. 네. 그리고 크락의 건설 메뉴를 엽니다. 포장이 아까 요건가 보죠? 보따리 모양 있는 거? 시온. 시온은 캐러밴에 있지 말고 수확용 오두막에서 일해야지 경험치가 더 효율적으로 증가한다 뭐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동식 수확용 오두막을 만드세요. 아니 근데 이거부터 일단 이동부터 해야 되지 않아? 네 일단 이거부터 짓고 나서 좀 얘기를 해야지. 일하러 가는 중 건축가가 되는 중 목장에 퓨플을 배정하면 털을 깎아서 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오 근데 지금 목표가 다 안 보이네. 식량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잘려있어 지금. 얘네 왜 안 가냐? 아 이게 더 가까워서 그렇구나. 다 지은 건가? 건축 중이네요. 하루 남았네. 목장을 다 지었고 일단은 양모는 양모가 모자랄까 일단 양모부터 크락 사이언 지금 자원 얼만큼 모았는지가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뭘 누른 거야? 일로 가서 이걸 털을 자르라고. 그리고 크락은 이동식 오두막
아, 수학용어도 막 해야 되는데 목재가 모자라네요. 돌이 있으니까 목재를 30만 모아가지고 목재는 됐고 그러면은 크락으로 수학용 오두막을 잠깐만 펜키로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언덕 평직 여기도 언덕 그치 언덕 근데 너무 더 멀어지는데 펜킨도 여기 있고 이것도 펜킨인가? 아 펜킨이구나. 어? 잠깐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시온이가 근데 식량을 지금 빨리 캐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로와 잠깐만. 그리고 너도 이제 건축을 다 했으니까 너는 차라리 약물을 좀 모아라 그냥. 아 잠깐만 이동식 오두막을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부터 잠깐만. 그러면은 설계될 때까지는 일단은 캐러밴으로 옮겨둔다는 소린데 시온을 수학용 오두막에 배달하세요. 시온 그리고 크라켄은 이렇게. 아 크라켄이래. 크락 또 이러네? 또 확확 변하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게임이 진짜. 속도를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일단은 양모 그 다음에 목재. 시온이 마침내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직업 원판을 여세요. 잠깐만 시온 여기서 어? 이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네? 아 이거 보너스만 고르는 거구나. 아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아 여기 있다. 너무 시안성이 떨어지는데? 취소. 아 뭐야 아유 아 일단 UI가 진짜 너무 불편하다. 지금 보세요. 제가 어디 선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나무꾼 쪽을 선택이 되고 있는데 밑에 거는 뭐지? 뭐 공부 표시 같은 거. 아 레시피 습득. 근데 일단 펜킨은 국밥 아닌가? 펜킨을 하는 게 일단 국밥 아닌가요? 아 뒤에 맨 뒤에 게 지금 펜킨이 40이 필요한 거구나. 일단 목재도 캐야 되고 나무도 캐야 되고 아 양털도 해야 되고. 잠깐만 너는 이제 목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락은 계속 어? 왜 여기로 안 가? 목장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에다 대고선 눌러야지 되는 거구나. 사이온도 그러면은 수학 오두막이 되고. 잠깐만 뭐야 예. 이렇게 해야지 캐겠구나.
이제 양목장으로 가겠죠? 경험치 얻는 것도 나오네요. 플러스 200. 어 이거 오 많이 얻네 한 번에. 근데 자꾸 이러다가 넋을 놓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식량이 딸리는데? 혼자서 해서 그런가? 얘는 양털 딱 40만 더 모으고 바로 목재를 캐러 가야겠어요. 그 다음에 됐다. 아니 더 가까운 데 있지. 정글 거를 먼저 캐고 그 다음에 어 뭐야 아 시온이 선택이 됐었나? 아닌데? 어 맞네 시온이 선택됐나 보구나. 아니야 시온아 넌 여기서 그냥 식량이랑 계속해. 그리고 크락이 이거 뭐지 밑에 있는 거? 엑스 표시 뭐야? 푸시는 건가? 아, 턴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양털 다 그냥 양모로 다 캐죠 그냥 양모로 다 캐고 고갈되면 그때 가서 목재를 그냥 캐는 걸로. 그다음에 시온이가 이제 요 목재까지 캐면 되겠죠? 요것도 다 먹었고 평지 요것만. 잠깐만 근데 엔지니어 양모 채취하는 게 엔지니어에 관련된 약간 그런 일인가? 별로 안 그래 보이긴 하는데 잠깐만 이제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를 가려면은 필요한 자원은 다 모았죠? 좀만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언덕 타일에 뭐가 됐습니다. 시연. 아, 한 타일에 한 명씩밖에 못 놓는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시온이가 하고 그다음에 크라기는 목재를 캐라 그냥. 아직 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경험치 어우 근데 경험치 쭉쭉쭉 먹네 그냥 아주. 크라기 요거 캐. 크라가 이거 캐라고. 아 이미 하고 있다고? 이거 주변에 있는 게 다 멈춰지면 알아서 그냥 근처로 가는구나. 이것까지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왔지? 됐다. 하나, 둘. 오케이. 채집가 레벨까지 딱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 잠깐만. 이거 투표니까 어차피 안 이어지는 건가? 이걸 누르면은. 아, 싫은 것 같죠? 엔지니어로 만들어 보세요.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광석, 양모, 그다음에 목재.
아, 근접 보너스. 이게 약간 문명의 도시 건설하는 것처럼 캐러밴에 인접한 근접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네요. 말뚝과 깃발들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여기는 식량이고, 여기 완전 식량 밭인데? 근데 지금 양모 근처로 얻으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한터는 좀, 이거 뭐야, 왜 커서 안 보여? 왜 이래, 왜 이래 또. 아우,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2MP거든요, 캐러반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고,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언덕, 호수. 이거는 식량이 4개인데. 여기다 지금 식량이 4개고, 언덕. 광석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아니다. 여러 개 얻으려면 여기가 낫겠다, 차라리. 근데 양모를 얻으라 그랬는데? 또 가야 되나? 여기 나무가 있네. 지금 몇 칸, 이건 여기를 지나가려면 몇 MP가 필요한지는 표시를 안 해주네요. 산은 아까 4였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그냥 가가지고 양모라. 양모는 그냥 건설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가, 가. 이건 뭐야? 규적? 이게 뭐지? 알려지지 않아. 아, 수분 한 칸에 한 칸씩밖에 안 되는 건가? 드디어 왔네요. 여기가 일단 양모는 얻기가 굉장히 좋고, 나무 있고, 단지 식량이 좀 힘들어요. 좀 아까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하긴 하지만, 자 이제 어떻게 펼치니? Y 버튼 눌러서 정착. 그 다음에 잠깐만, 시온이가 채질까? 아, 너무 불편해. 제 UI는 진짜 좀 수정을 해야겠다. 펌킨을 운반할 때 이게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운반할 때 플러스 1MP. 이건 거리가 멀 때만 저 플러스 1MP가 좋은 거 아닌가요? 거리가 아직 멀긴 먼데 밑에 거 해야겠다. 일단은 뭐니까 밑에 거 하고, 이건 뭐야? 왜 얘만 또 아니구나. 아, 크라기도 채집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그냥 완전 멀티. 잠깐만, 크라기는 그러면은, 아, 시온이네? 크라기가 건축가. 건설 비용 마이너스 50. 수리 비용. 일단은 양모는 10밖에 안 필요하네. 아, 아니면 200 필요하구나. 시온이가 양모를 캐고. 아이, 뭐야. 목장에서만 되잖아.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네.
유정은 뭐 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탐험을 하는 건가? 들어가서? 이동해갖고? 크라기가 한번 유적을 한번 가봐라. 근데 이거 왼쪽이 있고 피플은 그 직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라기는 잠깐만. 그럼 이거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소린데? 목장. 목장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 공간 모자라니까 이거 무조건 목재로 지어야 되거든요. 어디 있었지? 여기 잠깐 여기니까. 아 여기도 식량 있는데. 언더 유적 수. 아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잠깐 이거 메꿈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메꿀 수 있던데? 뭐야? 나 뭐 하거든? 목장이 여기 건설된 건가? 아까 평지에만 건설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었나? 왜 여기 건설도 되죠? 건설할 동안에는 시온이는 아니구나. 크락 일하러 가는 중? 아 이거 잘못됐네. 시온이가 건축을 하면 안 되는데 취소 못하나? 아 이거 잘못됐다. 시온아 너가 그냥 목재를 캐고 있어봐. 그리고 너가 뭐지? 너가 목장을 건설해. 소리 안 되네 또. 아, 나 이 게임을 진짜 모르겠다. 목장을 약간 됐잖아. 되네 또. 아, 왜 이러냐 게임이 진짜. 이제 한 턴만 더 되면 경험이 완성됐죠. 건축됐고. 어딨어 시온이는 자원을 반환하는 중이니까 일단 내비두고. 동안에 크라기가 한텐 쉬네. 크라기는 일단은 목재를 좀 캐봐라. 됐죠? 그 다음에 근데 광석이 없는데? 더 밑에까지 탐험을 해야 되나 보다. 크라기는 이번에 수확하는 것만 오면은 그냥 가고 시온이는 일하러 가는 중? 잠깐만 시온이가 나무 수확 중인데 자원을 반환하는 중 줬으니까 여기를 시온이가 가고. 잠깐만 목장에다 배치해야 되잖아. 목장에다가 시온이를 배치를 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기가 탐험을 좀 해야겠어요. 지금 광석을 찾아야 되거든요. 와 여기 300이나 있네 양모가. 오 여기 뭐 대박인데? 더 좋은데? 광석이 없는데? 이런 데를 뭐 탐험하는 건가?
일단 식량도 좀 모자라다. 식량도 좀 먹긴 해야 되는데. 5등 2동시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미 탐험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한번 올라가는 길이니까 탐험을 할게요. 피플 합류. 부상 당했으니 치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버. 그러면은 실버 어디 있니? 저희 실버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춤이 돼? 아. 얘는 근데 체력이 없는데 뭐 굳이 치료를 해줘야 되나? 또 그냥 가서 바로 목재를 캐는 것보다 약물을 캐야 되는데 여기서 약물을 건물이 없습니다. 잠깐만. 시온아, 자연원을 반납하고 실버는 그동안 여기까지 일단 올라와있어. 크라기는 이거 개선하는 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오두막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튜토리얼아. 그리고 이 밑에 아이콘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무선 순위를 정할? 아, 육각 타일. 반응이 없어 근데. 아니 뭐 무선 순위를 튜토라서 안 되는 건가? 약물한 광석이 급하긴 한데. 그리고 크라기가 지금 엔지니어를 빨리 달아야 되거든요. 엔지니어를 달라면은 이게 더 필요한데 경험치가. 뭐라도 일을 해야 되나? 뭐라도 건물을 지어야 되나? 수학용 오두막을 하나 더 지을까? 나무가 많으니까. 수학용 오두막. 실브가 일단은 식량을 캐고 있어. 완성이 되면은 실브 수확 중이네. 크라기가 그동안은 일단은 식량을 하고 있고. 근데 크라기가 이렇게 해도 아직 멀었나? 왜 설계자 위에 게 올라갔지? 엔지니어를 하려면은 뭘 해야지? 건물을 무조건 지어야지만 엔지니어가 올라가는, 건축 쪽에 올라가는 건가? 수확용 오두막. 아, 여기 있는 목장 지어야지 이거 얻을 수 있지? 잠깐만. 그럼 또 이상한 짓 한 거네? 식량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게 뭔 도움이 돼? 큰일 났네? 에이, 모르겠다. 수학용 오두막은 접을 수... 아 잠깐만, 이건 접을 수가 있잖아. 오두막은 목장은
얘를 부시고. 애매하다. 옥장이 여기 딱 끼면 되는데. 일단 다 이렇게 수확하고. 식량이 너무 없다 근데 지금 진짜. 수확용 오두막이 여기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수비 여기 있었네. 아 이거를 뭐 야, 여기를 먼저 다 수확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확용 오두막을 지었으면 이거 두 개를 그냥 아주 편하게 먹는 건데. 이거를 먼저 캐야, 이거를 먼저 먹었어야 됐는데. 어차피 언덕이거든요 쓸모없는. 아, 실수를 했구만. 아쉬운데? 아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인지 봐야겠다. 어? 아 이거 지금 좀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이번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UI라든지 좀 버그가 좀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가장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주민주머 버그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말 버튼 씹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키 조작도 그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 왜 굳이 십자키를 써야만 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날로그를 써도 되게 다 됐을 텐데. 이거 봐, 이거 너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조작도 솔직히 좀 별로 불편해요 그냥.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 고르고 하는 거를 아날로그 조작을 하고 위에 실브 변경하는 거는 아까 바깥에서 했던 것처럼 십자키 위아래로 실브 변경을 했거든요. 아 실브래 퓨플? 퓨플 변경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직업만 이것만 이렇게 ZR 켜가지고 하면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놨지? 아무튼 일단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